안녕하세요. 오늘 4박형 비행기를 잡아볼 텐데, 4세 어린이들을 위한 비행기입니다. 맨첫 번째로, 새로 잡기를 해야죠. 딱딱합니다. 밥도기 같은 거 있으면 다 주신 후, 펴서 뒤집으신 후에 삼각형을 접습니다. 그리고 또 뒤집어서 안에 접어주세요. 딱 삼각형에 맞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다가 이 삼각형 손에 센티미터를 표시해주세요. 하면 이렇게 나왔죠? 이 9cm에 삼각형 꼬치점은 맞춰주세요. 반대편도 맞춰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락킹이라는 것을 할 텐데, 이쪽에 끝까지 맞아 올려주세요. 그리고 비행기 날개 부분을 만들어줄 때 꼭 필요한 반짝기를 해주신 후, 딱딱 밀어줍니다. 그리고 1cm를 표시해 주시고, 앞쪽에는 1.9cm를 1.9cm 지점에 표시해 주세요. 그리고 두 자를 이용해서 마주친 후에 뒤로 해서 접어주세요. 넘어가지만 하시고 앞뒤로 밀어줍시다. 반대편도 똑같이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? 똑같이 보여줍니다. 톡톡 해주시고, 이대로 날리면 안 되겠죠? 손잡이를 상방각으로 피신 후 날리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사각형 비행기 완성입니다.